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민특법이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악성 임대인 세제 혜택 방지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악성 임대인이니까 나는 착한 임대인이야 하고 안심하신다면, 이제 이 실제 이 법안이 만약 국회 본회의 통과한다면 악성 임대인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6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이런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받지 못하도록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요건을 확대하는 민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민특법이니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겠죠.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건 임대사업자인 집주인 대신에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돌려준 거죠, 임차인에게. 이게 이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거니까. 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임차인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주면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시키겠다. 어떻게? 직권으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이러한 임대사업자는 보증회사끼리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래야 이제 보증회사가 그 임대사업자는 보증을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이런 정보 공유까지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할까? 그 이유를 보면, 이거는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 문진석 의원이 개정안 발의할 때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네. 허그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집중관리 채무자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악성 임대인이겠죠. 왜냐하면 이 보증사고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회 이상 발생시킨 거니까 이제 악성 임대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집중관리 채무자 186명의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말소가 안 됐으니까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임대사업자니까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세제 혜택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아니,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회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임대사업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게 현재 법에서 이렇게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그 사유가 굉장히 협소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범위가 좁다는 거예요. 실제 그 범위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관련 법령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법, 바로 민특법입니다. 제6조를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라고 되어 있죠. 1항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제 이게 지자체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12호를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서 좀 빨리 돌려주지 않고 계속 늦춰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 이럴 때 시장 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세부적인 그 대통령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럼에도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가지고 주임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해가지고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성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상당히 범위가 협소하죠. 임차인이 소송 제기해야 되고요. 소송에서 이겨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 조정이 성립돼야 되는데 이 각 당사자가 수락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거부하면 이것도 힘들다는 거죠. 네. 이게 안 되면 소송 가야 되는 거니까. 설사 조정이 성립돼도 이때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안 줄 때 이때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악성 임대인으로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세제 혜택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겠다. 어떻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해가지고 돌려주지 않아서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뭐 여러 번이 아니고 이거는 한 번만 돌려주지 않아도 해당이 되겠죠. 예,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그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겠다, 법에다가. 그리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증회사끼리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릴까 라는 건데요.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주인이면, 뭐 임대사업자든 아니든 집주인이면 임차인의 임대 만기 때 당연히 보증금을 줘야 되는 거고, 이걸 주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어떤 불이익은 감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반대 입장인 임대사업자인 집주인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뭐 늦게 주거나 안 주거나 한 적이 없고 어떤 나쁜 마음도 먹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악성 임대인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시행이 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키면 집중관리 채무자 관리하잖아요. 일종의 악성 임대인, 악성. 자, 3회 이상이면 반복적이죠. 그리고 3회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 고의성도 있게 봅니다. 그래서 3회 이상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악성 임대인이야, 나쁜 집주인이야 라고 해도 다 납득이 가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개정안,
이게 만약에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시행이 된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직권말소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악성임대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여기에 어떤 횟수가 없어요. 몇 회 이행했을 때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실제 법안이 통과될 때 어떤 횟수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횟수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 글자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냥 단 1회만 딱 한 번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주면 이걸 그냥 바로 악성 임대인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의성이나 반복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그냥 바로 악성 임대인이냐 당신 나쁜 집주인이냐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자인 집주인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 개정안은 제가 볼 때 발의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야당이고 어떤 제가 정치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단순하게 어떤 색깔이나 분위기 봤을 때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확률은 조금 높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면 우리 임대사업자인 집주인분들은 임대 만기 때 임차인이 이사 나간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그 임대 만기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여기 나온 대로 바로 직권말소가 될 수 있으니까 직권말소가 되면 첫 번째 과태료 문제 임대기간 채우지 못했으니까 과태료 문제 발생하고 또 한 가지 세제 혜택 이거 받지 못하거나 그동안 받은 거 다 토해내잖아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실제로 개정돼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우리 임대사업자 집주인분들은 임대 만기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꼭 돌려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나쁜 뜻도 없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고의성도 없이 정말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고 싶은데 어떤 상황상 정말 사정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임대 만기 때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임차인과 협의해가지고 임대 만기 때 내가 사정이 있어서 보증금 주지 못하니까 대신에 언제까지는 반드시 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내용을 임차인과 협의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A4지에다가 좀 적으셔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임대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시군구청장에게 이걸 조금 뭐 소명 형식으로 제출하는 거죠. 사정이 있어가지고 임대 만기 때 보증금 주지 못하지만 이렇게 임차인과 협의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꼭 줄 겁니다. 라고 하면 임대 만기 때 보증금 반환되지 않더라도 직권말소를 피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권말소는 지금 법에 나온 것처럼 시장 군수구청장이 직권말소를 할 수 있답니다. 이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이 12호는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만기 되기 전에 미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렇게 임차인과 협의한 내용 이걸 조금 보여준다면 직권말소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물론 첫 번째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임차인과 협의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소명을 통해서 직권말소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악성임대인 세제혜택 방지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시행된다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본인의 마음과 다르게 악성임대인, 나쁜 집주인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요. 임대사업자인 집주인분들은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